12번째, 두 번째 작품, 정가정 할게. 정가정은요, 봐봐, 우리가 고려가요가 분연제, 후령구, 삼음보 이랬는데, 그게 적용이 안 돼. 요거는요, 이제, 한각의 고려가요라 그래, 한각의 고려가요. 보면 한가처럼 보여. 한가처럼 보였는데, 한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자로 기록된 건 아니야. 이것도 어떻게 해요? 구전되다가, 어떻게 해요? 구전되다가, 조선시대에 기록됐겠지. 조선시대에 기록됐겠지. 그지? 그리고 항찰도 더더욱 아니고. 한각 아니니까. 한각 아니니까 항찰도 더더욱 아니고요. 그래서, 한각에, 그냥, 한가하고 고려가요로 넘어갈 때, 가독이죠. 그 넘어가는 가독이죠. 작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볼게. 요거는요, 보면, 아, 요것도 밑에 있지만은 하나 더. 충신 연주지사.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 연주지사. 또는 유배가서 지은 거야. 유배문학의 효시, 처음 작품이라고 할수 있어. 그래서 여기 나중에 뭘로 이어지냐면, 자, 송미인곡, 사미인곡, 송미인곡으로 이어지는 거야. 이 송미인곡, 사미인곡이 유배가서 지은 가사거든. 이런 가사, 유배문학으로 다 이게 맥이 이어지는 거고, 이 지금, 자, 정서가요, 정서가 의종하고 인종과 동서지간일 때 인종과 동서지간이었고 고려 인종과 동서지간이었는데 이제 영무에 가담했다고 모함을 받은 거야. 그래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자, 부산 동래로 유배를 간 거야. 유배를 갔는데 그 다음에 의정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유배를 가면서 잠깐만 가 있어. 내가 꼭 불러줄게 이랬는데 그 다음에 의정이 즉위한 거야. 의정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안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때 왜날 잊었어요? 왜날안 불러줘요? 이러면서 지은 고려가요야. 그리고 유일하게, 고려가요 중에 유일하게 작가가 밝혀졌어. 자, 볼게. 내 님을 그리자와 오니다니, 내 님을 그리워 해가지고 운대요. 이 님은 누굴까요? 임금님이겠지. 임금님. 임금님이고요. 자, 그리자와 오니다니, 자, 산 접동새 있어 하요이다. 산 접동새와 비슷하대요. 이 접동새는요, 자, 접동새는 두견새 소쩍새 같은 말이야. 이 접동새는요, 한과 고독의 이미지세요. 한과 고독의 이미지고요. 비슷하대요. 비슷하다. 비슷하다는 뜻이야. 비슷하다. 비슷하다. 그러면, 뭐가 되겠니? 나랑 접동새와 비슷하게 한스럽게 울고 있다. 감정이입이지. 감정이입이고. 자, 그거 다시 말하면 뭐,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 외로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처지를 드러내고 있어. 이 부분이 기야, 기 부분, 기. 자, 삼단구승입니다. 자, 아니시며 그츠르신 달아우.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말이거든.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옆에 보기에 저기 해석이 있으니까. 자, 아우. 이거는 뭐, 염, 그지? 염. 염, 다른 좋은 구. 좋은 구고, 자, 잔을 호성이 아라시리이다. 잔을 호성, 새벽달, 여기 옆에 해석본 뭐라고 되어있니? 새벽녘의 달과 별, 이게 아르신이다. 이게 지금 말하면 천지전신명, 다시 말하면 천지신명, 절대자, 초월적 존재지, 절대자, 초월적 존재로, 초월적 존재야. 존재로
타자의 결백을 증명해 줄수 있는 존재. 증명해 줄수 있는 존재고, 넋이라도 님은 한데 넣으라. 아우, 넋이라도 님과 한데 있고 싶습니다. 아우, 좋은 거고. 이게 뭐, 어디하고 비슷하니? 넋이라도 정가정하고, 정가정과 유사, 정가정. 그지? 정가정과 유사지, 그지? 내가 넋이라도, 내 넋이라도 인과 한게 있고 싶대. 여다, 이, 여다가요, 여다가요, 지내다, 이런 뜻이야. 여다, 지내다, 살다. 이런 뜻이다. 지내다, 살다. 넋이라도 님과 함께 있고 싶대. 그러면, 화자의 변함없는 충정이야. 화자의 충정. 충정,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하지. 변함없는, 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고. 자, 벽이 더시니, 니러시까. 자, 벽이 더시니, 우기시더니, 우기시던 이, 누구입니까? 우기시더니는 화자를 음해한 사람. 화자를 음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는 과도, 허물도 천만 없이다. 없습니다. 절대 없다. 그러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과도, 허물, 과, 이거 다 잘못이란 얘기지. 나는 잘못 전혀 없어요. 말한 말이신더 모함하는 말입니다. 모함하는 말입니다. 살아뿐더 아우 슬프구나 아우 슬프다 슬프구나 아우 이거 연구지 연구. 자 여기까지가 아니다. 아, 여기까지 맞다. 여기까지가, 슬프구나, 아우까지 여기까지가, 아니, 너무 이상하게 껐네, 다시. 자, 여기지, 여기까지가, 슬프구나, 아우, 여기까지가 서. 3단 구성이야. 서. 그 다음에, 이미 연음된 거지, 임금님이. 나를 벌써 니 자신이니까 잊으셨습니까? 요거 이까 음운형이야 음운형 음운형 요게 상대 높임 선음할 의미라고 상대 높임 선음할 의미로 이거 요즘은 상대 현대에는 상대 높임 선음할 의미 없습니다. 종결음이면 있지 뭐뭐입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아소니마, 요게 이제 19체 한가위 복습이지, 그지? 19체 한가위 감탄사하고 똑같이, 그지? 19체 한가위 특징. 이건 한가 아니다. 한가와 유사하자. 한가와 유사. 이렇게 적자. 한가와 유사한 감탄사야. 도름 도르샤 개오셔서. 개다가 뭐라니? 개다가 사랑해달라. 그러니까 개다 사랑해다. 오쇼, 쇼셔. 쇼셔는 사랑해 주십시오. 극존칭이야. 이게 사랑해 다시 돌아보시오.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거지. 화자의 소망이 드러난 부분이고. 자, 여기는 임에 대한 애원이지, 애원. 소망, 그리고 애원. 임에 대한 애원이고, 여기는 원망도 나타난다, 그지? 나 벌써 잊었어요 하면서 원망도 나타난다, 그지?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해보자. 밑에, 옆에가 아니고 밑이네. 밑에 보면, 화자는 지금 어떤 화자야? 정서야, 정서. 나하고 여기는 작가가 밝혀졌지, 정서. 어떤 상황이야? 유배지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지. 유배지에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결백을 밝히고자 함. 그다음에 주제는 자신의
결의 고소와 변함없는 총자. 총절이고, 핵심 시에 M이, 자, 정한, 한의 이미지. 감정이입이 된 거, 접동새지, 산 접동새. 그리고, 하자의 결백을 증명해주는 거, 잔을 요서. 새벽, 달과 별. 그리고, 정사가 유배지에서 의종에게 자신의 억울함과 결백을 밝히고자, 자신과의 약속을 상기시키고자 지은 노래. 나 다시 불러준다고 했잖아요. 왜 그거 잊고 계세요? 이러면서. 자, 서정시고, 유배시고, 영군. 영군은 뭐야? 임금을 사랑하는, 임금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노래. 자, 유배문학가 충신연주지사의 원류 효시화 되는 작품이야. 그리고 나중에 사미인곡, 송미인곡으로 이어집니다. 한글로 전하는 고려 가운데, 고려 가요 가운데 작가가 밝혀진 유일한 노래야. 문자 볼게. 자, 유배문학가 충신연주지사의 효시. 처음 되는 작품 맞고요. 향찰로 표기된 게 아니라 있잖아. 훈민정음 상제 위에 우리말로 기록된 거 있지, 그지? 된거 맞아요. 고려가요로 가도기적 작품 맞고요. 한각의 고려가요 맞고요. 고려가요, 이게 아닌 거야. 항찰로 표기되었단 말이. 고려가요 중에서 작가와 창작연대가 밝혀진 유일한 노래 맞고요. 잔을 효성은 결백을 증명해줄 공명정대한 존재 맞고요. 넋이라도 인과 함께 있고 싶다. 일편단심의 충성심을 엿볼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면, 자, 3번 한가 보자. 3번은요, 3번이요, 잠깐 치우 갈게. 3번은, 자, 이거는, 자, 김정이라는 사람이 김효사와 연루돼가지고, 자, 가는 길에, 제주도로 귀향 가는 길에 소나무를 보고 지은 거야. 소나무 뭐라니? 지조 들개지, 그지? 지조 들개가 나타나 있겠지, 그지? 나중에 이제 김정은요, 나중에 사약을 받고 죽는데요. 사약을 받고 죽는데, 가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내 마음은 나의 이 임금에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조 들개를 노래한 작품이야. 자, 바닷바람 불어오면 슬픈 소리 장엄하고, 바람 불어오면 슬프대요. 산의 다리 높이 떠오르면 여인 그림자 성글다 해가지고 지금 배경은 별로 안 좋네. 성경은 자 경치에 나타내는데 경치는 별로 자 경치를 보고 내 마음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래도 이래 별로 안 좋지만 실상 전환이 일어나고 산의 다리 높이 여기 그래도다 여기다 자 그래도 고등뿌리 땅속 깊이 다 있어. 눈소리도 그 뜻을 꺾지 못하네. 내 마음은 내이 절개는 꺾지 못한다. 후정. 그래서 의지를 다 드러내고 있지, 그지?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아, 4번도 있구나. 4번은요, 당신이 가요. 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어저 내일이야. 내가 하는 일좀 보소. 그릴 줄 몰라. 그리워할 줄을 몰랐단 말이냐? 그리워할 줄을 몰랐단 말이냐. 있으려 하더면, 있으라고 했다면, 재구태여. 이미, 굳이 갔겠냐마는,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자, 보내놓고선, 내가 그러니까 쿨한 척하고 보내놓고선, 내가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다. 아마 내가 쿨한 척안 하고 그냥, 있어주세요. 이렇게 애원을 했다면, 이미 있었을 건데, 쿨한 척 보내놓고선, 내가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다. 이런 작품이야. 문제 풀어보고요. 수고했습니다.